가창력 원탑을 좀 꼽아보자면 사실 허각은 못 비빈다. 그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보스턴 보컬하고 오는 자 용산입니다. 자연쌤, 오늘 우리 얘기할 거 뭐죠? 뭐였죠? 아, 장난하지 마시고. 오디션에 출연했던 가수들 가창력 탑 가수를 이제 뽑아보려고 제가 또 이렇게 뭉쳤습니다. 네. 오늘 좀 뉴페이스가 있네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보스턴 보컬의 신입이라 그래, 신입이라. 신입이라. 네, 안녕하세요. 보스턴 보컬의 귀염을 맡고 있는 세린쌤입니다. 로인해 내 삶도 사람을 맘에 썼어. 오케이. 오디션은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아, 그쵸. 핫해진 건 이제 슈퍼스타 K? 그치, 라고 그치. 생각하고. 저도 슈스케 나갔었거든요. 나간 적 있어요? 네, 저도 도전을 해봤었어요. 한국 보컬 준비하는 남자라면 그냥 당연히 나가야 되는 약간 뭐 강탈했지만 보이스 코리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K-POP 스타도 있고 위대한 탄생. 오, 위탄? 네. 위탄 나갔어요? 아니요, 그거 안 나갔었어요. 왜요? 슈퍼스타 K가 최고 유명한 것 같아서. 아. 저희가 한 명씩 각자가 생각하는 가창력 이제 원픽을 뽑았는데 케빈 쌤이 생각하는 네. 이제 가창력 원픽 슈퍼스타 K 시즌 2의 우승자 네. 허각님. 허각.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이젠 곁에 없지만. 진짜 잘하긴 하죠. 진짜. 케빈 쌤은 허각 빠시잖아요. 네, 허각 좋아하죠. 허각이 어떤 점이 좀 매력이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각 중에 뭐 후각, 청각, 시각, 촉각. 이거 어디서 찾아왔어요? 몬스터 보컬의 귀염을 맡고 있는 제가 허각님 초반 데뷔했을 때랑 이제 최근에 노래를 들어봤을 때 약간 거친 듯한 느낌? 맞아. 네. 초에는 좀 그랬지. 네, 엄청 심했었는데 그것보단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 담백해졌지. 네, 맞아요. 파워풀한 가창력을 가진 보컬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크래치도 많이 넣고 막 흉성도 솔직히 많이 끌어다 쓰고 그러다가 이제 20대, 30대 넘어가면은 아,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바로 들기 때문에 발성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슈스케 얘기 나왔으니까 네. 이제 저도 슈스케 출신의 이제 가창력 원탑을 좀 꼽아보자면 사실 허각은 못 비빈다. 그 정도인가요? 그 정도로 가창력이 개쩌는 가수를 생각해왔는데 박혜원 씨. 두말할 나위 없죠. 두말할 나위. 네, 노래 너무 잘하시고 더 이상 뭐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는 이미 좀 증명되신 예선 딱 보고서 엘리 하이어 하이어 그거 네. 불렀었는데 와 고등학생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 박혜원 씨 리뷰한 영상 있어요. 들을 때마다 그냥 발성이 너무 좋은 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그냥 그 발성을 무식하게 쓰지 않아. 박혜원 씨는 진짜 역대급이 아닌가? 정말 그 나이대에서 적수가 진짜 없지 않나? 그런 느낌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이번에 라이언 쌤이 준비한 네. 가수는 누구신가요? 그 슈퍼스타 K에서 두 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훌륭한 오디션 프로그램이었고 하지만 100% 가창력만 본다 보다는 탑성도 좀 재고를 하지 않았나. 그렇지. 네, 이렇게 맞아. 생각이 되거든요. 복통령이나 힙통령이나 개인 어깨. 오로지 가창력만으로 승부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얘기에 나와야지 않겠냐. 맞아, 맞아. 그래서 블라인드 오션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보이스 코리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코. 네. 더 보이스라고 미국에서 먼저 하고 있었지만 그거는 너무 센세이션하죠. 네. 진짜 목소리만 듣고 버튼 누르는 그 장면을 보는 쾌감이 제일 멋져잖아. 그래서 보이스 코리아 2에 우승을 하셨었던 이혜준님을 말씀드립니다. 이혜준씨 또 개쩌지. 2020년에는 이혜준님의 해였다고 해도 될 정도로 상반기에는 미친 소리 그리고 2020년 후반기 12월에는 그날의 나는 마음이 편했을 때 아 그치 버블 히트를 내시면서 2020년을 싹 휘어잡으셨다. 이혜준님의 발성은 굉장히 파격감 있고 또 포근한 그런
밸런스가 잘 잡혀있지 않나. 다 갖고 있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근한 그런 소리를 얘기를 했는데 가수가 된 이후로 부를 때는 허각 씨의 스타일이 묻어있는 그런 보컬이었어요. 좀 스크래치를 의도적으로 좀 많이 넣으시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네네. 많이 바뀌고 고음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한 게 있는데 원래 자기가 불편하게 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곳을 계속 공략을 했대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그 믹스 보이스의 그 위치를 피했었는데 위치를 바꿔준 거지. 굉장히 이제 혼자 잘 연구를 하신 거죠. 허각 씨, 네. 박혜원 씨, 이해준 씨. 저희가 얘기하는 사람들 말고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 이 사람은 가창력 진짜 원탑이지. 왜 뺐냐 너네. 댓글 적어주시면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면서 이런 부분도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주제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쌤들끼리 또 고민해서 컨텐츠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아이디어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모스톤 보컬 학원이었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땡큐!